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한 앱 제작 및 튜토리얼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타임와이즈의 에이싱크 스토리지 적용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리액트 네이티브 엑스포 개발 환경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리액트와 자바스크립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튜토리얼은 이전 챕터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챕터 1에서 챕터 7까지 튜토리얼을 수강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수월한 튜토리얼 진행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한 코드는 해당 링크 GitHub에 업로드했기 때문에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GitHub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연구 저장을 위한 에이싱크 스토리지를 적용해 볼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는 더미 데이터를 이용해서 투두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투두 추가 기능도 가능하지만 앱을 종료하면 사라지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저장한 투두는 데이터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아닌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하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버와 통신을 해서 서버가 데이터 저장을 처리해주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디바이스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커뮤니티 기능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와 통신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저희는 개인 투두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이싱크 스토리지로 디바이스 내부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한번 저장을 구현해 볼 것입니다. 에이싱크 스토리지는 키 밸류 기반으로 로컬 스토리지처럼 저장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문자열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이슨 형식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과정과 문자열을 제이슨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이싱크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해당 명령어를 통해서 에이싱크 스토리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참고하기 위해서 GitHub으로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8 폴더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MPS 문을 복사를 해서 VS 코드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텍스트를 사용해 볼 건데요. 컨텍스트는 스테이트를 프롭으로 전달하지 않고 전역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매니지 뷰와 메인 뷰에서 투두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롭으로 전달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컨텍스트는 리액트 빌트인 기능이기 때문에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create context라는 리액트 훅을 사용을 해서 컨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여기 코드를 좀더 살펴보면 투두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 함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함수 안에 저희가 공유할 데이터 상태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저희가 투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턴문을 보면 투두 컨텍스트.provider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자식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상태 변수와 함수들을 이 value 프로퍼티에 지정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데이터 상태 변수를 지정을 했는데
이 상태 변수 이외에도 함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즈투두 컨테스트 함수는 이 자식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 안에는 유즈 컨텍스트 훅을 사용을 해서 투두 컨텍스트 안에 있는 상태 변수와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저희는 메인 뷰와 매니지 뷰에서 이 유즈 컨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와 다른 저희가 나중에 이후에 선언할 함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VS 코드에 to do provider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hooks라는 폴더를 한개 생성을 해서 여기 안에 to do provider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p.js에서 이 stack navigator 컴포넌트 위에 to do provider 컴포넌트로 감싸줘야 합니다. 이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꼭 인풋을 해줘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감싸줘가지고 이 스택 내비게이 프로바이더 안에 있는 하위 자식 컴포넌트들은 해당 데이터 이 상태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GitHub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async 스토리지를 적용해 볼 건데요. async 스토리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설치한 라이브러리에서 async 스토리지 객체를 임포트 해와야 합니다. 그리고 provide 함수 안에 addToDo 함수와 loadToDo 함수를 선언을 해줄 건데요. addToDo 함수를 먼저 살펴보면 4개 변수로 받아온 데이터와 투두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투두 객체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 새로운 투두 객체인 new 투두 객체를 데이터 배열 안에 추가를 해줍니다. 이 추가를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배열을 setDate 함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로 넘겨 데이터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그와 동시에 async 스토리지 객체를 사용을 해서 setItem 함수를 통해 timewise 키값과 이 updateToDo를 JSON 형식의 문자열로 변화를 해서 저장을 시켜줍니다. setItem 함수는 비동기 처리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async 키워드와 await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러를 캐치하기 위해서 try catch 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loadToDo 함수를 살펴보면 async 스토리지의 getItem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getItem 함수에 timewise라는 키값 매개변수를 넘겨 timewise 키값을 가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JSON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JSON parse 함수를 통해 이제 변환을 해줬고, 이 변환한 데이터를 setData 함수 매개변수로 넘겨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이 콘솔 로그는 그냥 테스트를 위해서 추가해준 겁니다. 다음은 유즈 이펙트인데요. 처음 투두 프로바이더를 로드를 했을 때, 렌더링을 했을 때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존 디바이스에는 이미 timewise라는 키값을 가진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ffect 함수로 loadToDo를 호출을 해줍니다. 호출을 해줘서 저희가 앱을 실행해줄 때 데이터 상태 변수 안에 만약에 timewise라는 키값을 가진 데이터가 있을 경우 데이터 상태 변수 안에 해당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 유저 이펙트를 사용을 해줬고요. addTo도 함수와 loadTo도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addTo도밖에 추가가 안 되어 있는데 추후에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value property 안에 addTo도와 loadTo도 함수를 이제 넣어줄 겁니다. 이제 한번 코드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겠습니다. to do 프로바이더 파일로 돌아가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로드 투두 스도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드 투두 스 함수도 밸류 프로퍼티 안에 지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to do 프로바이더 파일을 업데이트 시켜봤습니다. 네, 다시 GitHub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매니지 뷰에서 저희가 to do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로직을 수정해 볼 건데요. 일단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addTo도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합니다. addTo도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useToDo 컨텍스트 함수를 선언을 해서 호출을 해서 addTo도 함수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useToDo 컨텍스트를 to do 프로바이더에서 임포트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해서 addTo도 함수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addTo도 함수를 버튼의 onPulse 프로퍼티 안에 이 이벤트 함수 정의 부분에서 호출을 해줍니다. 여기 매개 변수로 데이트와 투두 내용을 넘겨주는데 저희가 이전에 더미 데이터에서 새로운 투두를 이렇게 추가를 해줬을 때는 그냥 데이트 객체를 넘겨줬지만 에이싱크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는 문자열로 저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데이트 객체를 넘기지 않고 ISO 문자열 형태로 변환을 해줘서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직접 타이핑을 해보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VS 코드로 돌아와서 매니지 뷰로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이 const 상태 변수 아래 addTo도 함수를 가져오는 로직을 추가하겠습니다. useToDo 컨텍스트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이 함수를 사용할 때꼭 인포트를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 가져온 투두 함수를 버튼의 onPress 프로퍼티 안에 이벤트 함수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더미 데이터에서 새로운 객체를 추가하는 로직을 지우고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트와 투두 내용을 넘겨줘야 하는데 아까 언급했다시피 데이트는 그냥 데이트를 넘기면 안 되고 이렇게 toISO 스트링 형식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to도의 내용도 넘겨줍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해봤는데요.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기존의 더미 데이터에서 새로운 객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 이 addTo도 함수를 호출을 해서 async 스토리지 set item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아직 저희가 메인 뷰에 수정해준 게 없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해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제 다음은 메인 뷰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지 뷰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 뷰에서 바뀐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투두스 더미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투두 프로바이더에 있는 데이터 상태 변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useToDo 컨텍스트 함수를 호출을 해서 데이터 상태 변수를 가져오고요.
유즈 이펙트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투두스 더미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이렇게 해당 저희가 클릭한 날짜에 대한 투두를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로직을 짰지만, 이번에는 데이터 상태 변수를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클릭한 해당 날짜에 투두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에이싱크 스토리지로 활용을 해서 저장할 때에는 모든 데이터가 문자열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데이터 객체를 통해서 기존 데이트 객체에 get full year, get month, get data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자열을 파싱을 해서 연도와 월, 이렇게 날짜를, 일을 파싱을 해야 하는데요. 파싱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연도와 월, 일을 파싱을 했는데, 월은 기존 데이트 객체에서는 해당 월에서 마이너스 1만큼 빼졌기 때문에, 여기 파싱한 데이터에서도 1을 빼줬습니다. 그래서 파싱한 데이터와 이 저희가 클릭한 데이터는 데이트 객체이기 때문에 이 데이트 객체의 연, 월, 일 함수, 연, 월, 일을 가져오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에 대한 투두를 이렇게 리턴을 받아서 필터 투두스에 담고요. 이 필터 투두스를 set toDoS 함수 안에 매개변수로 넘겨줘서 toDoS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펙트 의존성은 selected 데이트와 이 데이터가 변경될 시에 이 함수들이 업데이트 되도록 이렇게 의존성을 추가해줬습니다. 네, 바뀐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한번 이거를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복사를 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VS 코드로 다시 돌아왔고요. 아까 복사한 부분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use to do 컨텍스트는 아직 인포트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인포트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npm start 명령어를 토대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생성된 투두가 없을 텐데 저는 이전에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두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 2, 3 투두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전에 생성한 투두가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해도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테스트를 할때 주의할 점이 이렇게 날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추가까지 했는데 막 전날에 저장되어 있는 있거나 막 엉뚱한 날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코드의 시계 기준과 이 디바이스의 시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설정 버튼에 들어가서 시스템 메뉴에 들어가서
데이트와 시간을 설정해주는 메뉴 탭에 들어오면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타임존 GMT 00000000 00000분으로 맞춰주시면 또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투두 삭제와 토글을 구현해 볼 겁니다. 투두 삭제 함수를 살펴보면 delete todo 함수인데요. ID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상태 변수를 필터로 호출을 해서 todo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ID, 매개 변수로 받은 ID가 아닌 todo들을 다 return으로 받아서 배열문으로 return을 받는데요. 이 해당 ID인 todo를 제외하고 새로 리턴 받은 배열입니다. 그래서 그 배열을 set 데이터 함수 매개변수로 넘겨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와 동시에 set item 함수를 호출을 해서 timewise key 값과 이 업데이트한 todo 배열을 문자열로 변환을 시켜서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토글도 그와 비슷한 로직인데요. ID를 매개변수로 넘겨받아가지고 이렇게 맵으로 돌립니다. 데이터 상태 변수를 맵으로 순회를 시켜서 만약에 ID가 이 매개변수로 받은 ID와 같았을 때그 해당 투두의 상태를 반대 값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줘서 새로 업데이트된 배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 업데이트된 배열을 set 데이터 함수 매개변수로 넘겨줘가지고 데이터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리고 delete todo와 같이 새로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함수를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해준 다음 value 프로퍼티에 이 toggle과 delete 함수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돌아와가지고 투두 프로바이더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함수 밑에 저희가 복사한 함수를 추가해 줘서 여기 value 프로퍼티 안에 delete todo와 toggle todo를 추가를 해 줍니다. 이제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토글 함수가 호출이 되도록 수정을 해야 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삭제가 되도록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 토글 버튼 체크박스와 삭제 버튼이 있는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폴더 안에 메인 폴더 안에 투두 아이템 파일인데요. 여기에 체크박스 이 onValue Change 이벤트 함수를 수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아이콘 버튼에 onPress 프로퍼티 이벤트 함수를 수정을 해줄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toggle 함수와 delete 함수를 불러와야 돼서 const delete todo 그리고 toggle todo를 불러옵니다. use todo context 함수를 사용을 해서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import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 부분은 toggle todo 그리고 매개변수로 todo.id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아이콘 버튼의 onPress 이벤트 함수에는 delete todo를 호출을 해서 todo.id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삭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체크박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유지가 되는지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지까지 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sync 스토리지를 적용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컬 알림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